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우와.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나도 자랑스런 나의 엄마가 돼줘요.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무슨 개론이었지? 뭐 건축학 개론? 그거 아, 지금 어, 그, 그, 아니, 그 소리 아니야? 나 장난친다 이거 애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너 목소리 나야평. 근데 진짜 재미가 없다 이거. 나 그냥 토큰 깔게. 지금 그냥 토큰 한번 깔아볼 테니까 진짜 따라오지 말아봐. 제발 부탁할게. 오늘 한번 해볼게. 와, 진짜 개오랜만이네. 방을 가리라고 그러시는데 가리건 안 가리건 저를 친추해놓으면은 미친 듯이 따라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덜 따라와야 내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뭐 뭘 해라 이러지 마세요.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하이요. 자, 뭐 노래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네. 예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방에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알려주고 있었나요?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뭘 잘하고 싶으세요? 발라드님이 알려주시고 계셨는데 제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노래 일장 토크온 노래 일장이요. 인천나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님이 토크온을 잘 못하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 님 보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님들이 모르는 건 님들이 그냥 초심자라 그런 거예요. 거예요. 예, 고수들은 저 다 알아요. 제아의 수능 고수기 때문에. 준영은 컨셉이잖아. 그런가? 누가 코트를 몰라. 아니 냅둬요 그냥. 괜히 관심 한번 끌어보려고 저지랄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Alright. 방장님. 네. 그 님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건데요 노래에서.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예예. 예, 예.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는 게 누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축으로 타건 소리네요. 거기까지요. 예. 네.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하세요. 예예예. 예, 예. 방장님이 정말 배우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면 그리고 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왜요? 넋나간 사람처럼 나도 와라 못하니까 그렇지. 옆에서 저 겐세이 넣는 십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잖아. 전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요. 그래. 그러면 피드백을 들으실 생각이 없고 그냥 오구오구 해줄까요? 아 뭔 소리야. 아니요 아니요. 박효신님이 저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박효신님 노래 잘하세요? 잘하시죠. 아니요 저도 못하죠. 아 박효신님이 아니라 누가 드레이브님이 건드셨는데 드레이브님. 네 저 아닌가. 미니언이나 쳐잡으러 갈 것이지 왜 되도 않는 저기 그 토크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겐세이를 놓으세요?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저 아니라니. 그럼 누구셨어요? 옆에서 깐족거리면서 자꾸 하이나 새끼 마냥 뭐 물어뜯을 거 없나 하면서 계속 눈치 보고 있던데. 준영 아니야 준영? 어떤 새끼죠? 저요? 저 갑자기. 아닌가 미안해. 아니 미안해. 왜가 아리마생이네요. 예 방금 저한테 겐세이 거셨던 분 나와보세요 그러면. 드레이븐이요. 드레이브님 맞죠? 드레이브님 네, 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역같은 역같은 행동을 하세요 드레이브님. 님 말할 때 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 아닌데. 죄송한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죠? 저 진짜 아닌데. 미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방장님 드레이븐 같은 미치광이 강태 안 해요? 지금 약간 그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드레이븐이랑 거의 지금 동기화 시켜가지고 저 아니라니까요. 예, 세상 유쾌한 척 다 하면서 아까 개지랄 발광 떨더니 자기한테 포커스 이목 집중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데. 근데 죄송한데 노래나 알려주세요. 그래요 쉽습니다. 방장님 방장 잠깐만요 방장님. 아니, 방장님 노래 가르쳐주는 네. 사람한테 대부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딨어요? 미안해 쉽새끼야. 아 그러면 저분은 광태 해주셔야죠. 그럼 예. 그 방장님도 그럼 죄송한데 노래나 알려주세요. 이딴 태도를 왜 일관하세요? 그러면 어떤 태도? 저 강남에서 일타 강사인데. 네네. 강남 발성 일타 강사 노래하는 코트. 인천 코트는... 인천 나을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강남에서 많이 맞는. 이따위로 사람을 대하는 건 전 처음 봐요. 그럼 뭐. 아, 방장님. 네네. 맞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 진짜 한번 맞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까부세요? 짜증나게. 피드백 해드릴게요. 아까 나도 알아. 아 씨. 성축 타건 소리 봐. 그냥 키보드로 대갈통 후려쳐야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도 알아 나나나 하실 때 노래 선곡도 그렇고 그 노래를 부르실 때 발성이라든지 이런 기본기들이 전혀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신 거 자체도 영혼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냥 흥얼거리는 거랑 다름없는데 배울 자세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님의 사상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님이 노래를 늘려면 님 제가 봤을 때는 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좀 얻어 쳐 맞으시거나 그러면은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방장님. 네. 노래를 왜 잘해주고 싶으세요? 음악이 만만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실까? 전 최선을 다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공감 능력 제로예요 방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방 파놓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뭔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를 목적으로 판방 갔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아 방장님. 친구 없죠? 아니에요. 친구 없잖아요. 친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 낮은 행동을 하죠. 왜 이렇게 관심 관종처럼 행동하세요? 친구 많거든요. 아 무재미네. 다른 분들 혹시 노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저 피드백 좀 부탁드려도 돼요? 방장님 개노답 새끼라서 일단 예. 박효신님. 네네.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반주 틀고 하나 불러볼게요. 예예. 예. 아 영광입니다 고트님. 예. 반주 소리 안 크죠? 네네네. 1991년 우와 찬 바람이 불던 그 밤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내렸죠. 작은 창에 기대어 소리 내어 부르던 어린 나의 노래는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우와.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나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돼줘요.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효신님. 네. 아 잘한다. 저는 솔직히 못님의 노래에서도 이런 감정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네. 님은 박효신의 그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면서도 아주 기본기가 네. 탄탄한 그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어요. 이분은 노래에 어떤 그 지적을 드릴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잘 소화하셨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외국에서 예, 쭉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음악은 취미입니다. 아 외국 사세요? 네네. 왜 그런 분이 토크오너에서 이렇게 아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소통을 하고 싶은 거구나. 외로운 사람들이 토크오너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아 방장님 네 보세요. 노래에 대한 태도가 님이랑 천지 차이잖아요. 님은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해봤어요? 안 네. 해봤죠? 해봤죠. 해보세요. 나도 나가 뒤지세요. 예. 꼬꼬까까.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방을 태도를 탔죠. 태도를 똑바로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태도죠? 노래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태도가 잘하고 싶은 사람이 피드백을 바랄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나도 알아 이 지랄하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박태환한테 수영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볼게요 했더니 그냥 발에다 물 담궈 놓고 그냥 발창 굳히고 있으면은 박태환이 주위에서 큰 돌을 찾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런 심경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해봐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님이 할 수 있어요? 네. 따라해볼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박효신 씨. 네네.
아, 정말 좋네요. 이거 인터넷에서 음지인 토크온 말고 다른 걸 하시지. 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가끔씩 노래 올리고 있는데 네, 음악은 어디까지 뭐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에 올린 적은 있는데 저 진짜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광고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서. 와, 난 진짜 님 같은 분 진짜 보면 너무 아까워 죽겠어. 지금같이 이렇게 유튜브 하고 이런 세상에 예? 네.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 없는 그냥 일반 회사원 분들도 그냥 자기 밥 먹는 거 브이로그 찍어갖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님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아, 노래 너무 잘하는데 진짜 한 곡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곡만 더 해주세요. 한 곡 더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이번에는 팝송 해볼까요? 아 좋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가 님 친추해놓을게요. 진짜 네네. 노래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성지합창단이라는 걸 하는데 네네. 그때 저희 단원으로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달려갈게요. 예, 그리고 방장님 지금 약간 네요. 본인이 관심 받아야 되는데 약간 전세혁전이 돼가지고 관심 못 받고 뭐야 이 방의 주인공은 난데 하시는데 이분 노래 한번 듣고 그냥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네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Hey,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Clouds are shin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A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you will lead me back to you. Then maybe all I need. And darkness she is all I see. Wow.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I never want to leave. Yeah. 여기까지. 와 미쳤다. 노래 존나 잘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이버 망령들이 가득한 이 토크온에 있지? 야 정말 기가 막힌다. 괜찮으십니다. 네, 박효신님은 너무 잘하시고 뭐 사실 피드백 들을 게 없어요. 방장님. 아, 걱정하십니다. 네. 주객전도 되고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왜 방에서 들러리가 되셨어요? 네 예? 먹고 나서 그래요. 네, 방장님은 조금 그 태도가 중요해요. 네. 네. 수고하시고요, 님들아.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방장 삐졌네. 야 잘한다. 근데 진짜 잘한다. 반갑습니다. 또 어디야? 아 미안해. 안녕. 안녕. 오빠한테 그 막 빨간 새끼들 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에 불청객이 되었나요? 아 불청객 맞아요. 됐죠. 님이 방장이 아닌데 왜 여기서 갑자기 방장 행세를 하시죠? 방장님 약간 시켜... 제 입장에선 님이 불청객입니다만은 아 왜 이렇게 한날 돼지새끼 들어오면은 떨거지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토크온의 하멜른의 그 저 피 입은 사나이라서 그래요. 아 그렇다. 네, 지새끼를 좀 데려와서 죄송합니다만 나와라 주호야. 님 같은 돼지새끼도 이 방에 있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누가 누구 보고 돼지라고 하는 거야? 님이 제... 님이 저한테 돼지라고 한다면은 저도 아, 님한테 나... 돼지라고 응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커버 떨어. 야, 뭐... 저는 한돈이지만 님은 더러운 이베리코예요. 아 미안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대화하고 있는데 애새끼들 뒤집...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님이 시비 건 거밖에 없는데요? 좀 내리시던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멧돼지 씨,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누가 누구 그러니까 와일드 보어 씨,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리본 돼지 씨,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나가주시라고. 하여튼 전 나갈 이유가 없죠. 저... 방장님이 따로 계신데 제가 왜 나가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아, 나를 감탄하시죠. 시끄럽다. 방장님, 저분이 자꾸 정치질 하는데 왜 자꾸 돼지 정치질을 그냥 놔두시죠? 그러면서 한 10분 뒤에... 방장님, 왜 자꾸 저분을 강퇴하자고 저분을 자꾸 이 방에서 숙성시키세요? 야. 숙성 삼겹살을 좋아하세요? 강퇴하자. 와인으로 숙성하나요? 아니, 녹차를 먹이나요? 아, 개시... 자꾸 돼지가 끼익거리는데 제가 여기 방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아, 개시끄럽네. 방장님. 저는 이 방에서 매너 있게 행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태야 그냥 저 돼지. 갑자기 저보고 날뛴 저 돼지가. 피나네 진짜로. 저 돼지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인가요? 지금 하네. 아 방장. 방장님 돼지를 숙성시키려면 뚜껑을 닫아주셔야죠. 네.
뚜껑이 없으니까 자꾸 뚜껑에 대가리 쳐밀고 자꾸 끼익거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시라도 할까? 아, 역사. 죄송한데 혜지 허머증님, 그 구순을 좀 여물어주실 수 없을까요? 왜 저렇게... 님 때문에 자꾸 이 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학교. 방에 계신 분들 제가 잘못했습니까? 여기가 우주에 올라가지고 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이시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장님, 제가 잘못했나요? 회사 맞지, 진짜로.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강퇴 당할게요. 근데 저 새끼가 잘못했다면 저 새끼한테 천일염을 좀 뿌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아, 그냥 나가야겠다. 아, 씨발.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먼저 선시비를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한 거고, 저는 남의 방 가가지고 이렇게 분탕칠 생각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이고, 우리 박사하느님, 14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J분이셔? 그래? 내가 방금 저 돼지 패는 것도 봤겠네. 아하, 이거 에반데.